저는요 부동산이 한 50개 있는데 이게 다 하나같이 진짜 이 한 놈 한 놈 다 제 자식 같아요. 이놈들이 나중에 5년, 10년 우쭈쭈 하면서 그 사랑을 계속 주다 보면 5년, 10년, 15년 언젠가 계속 그 저한테 돈을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효자가 어딨어. 말하지 않아도 계속 갖다 바쳐요. 너무나 좋은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좋은 거 있나요? 그래서 저는 단 한 채도 팔기가 이 마음이 너무 아파. 아 근데 좀 팔아줘야 되는데 빨리 좀 팔아서 좀 이게 50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관리하기도 너무 좀 쉽지 않아서 좀 팔고 싶은데 저는 팔아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팔지 마세요. 뭐 10채 이하는 팔 생각을 하덜덜 마. 아시겠죠? 저는 한 50채니까 한 10채 팔아도 40채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1년에 한 채씩 팔아도 죽을 때까지 팔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여러분들도 한 몇십 채 딱 사 좋은 걸로 딱 서울 수도권에 딱 핵심 지역 그런 딱 그런 것들만 딱 사가지고 이제 한 2년에 한 번씩 팔아 넘긴다고 하면은 남은 여생 남은 우리 노후 아주 그냥 핑크빛 행복하게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아양 6단지 정말 뭐 좋죠. 이거 분석 뭘 어떻게 뭐 해드릴까요? 가양 6단지 몇 평을 또 한번 뭐 물어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 굉장히 만약에요 여기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진짜로 입지가 끝내주는 아파트 대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단지 7단지 입지가 끝내주죠. 한강뷰를 바라보고 있잖아. 응? 봐봐요. 이 한강뷰는 무슨 뷰예요? 영원히 변치 않은 영구뷰. 그래서 이 한강변 라인 다 보이시죠? 이 남쪽하고 북쪽 이 한강변 따라서 이 아파트 가격은 희소성을 갖죠. 그 희소성 왜?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어. 자리를 바꿀 수가 없다고요. 한번 내가 여기가 입지를 갖고 있으면 영원히 평생 그 자리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구뷰 희소성을 갖는 거죠. 가양 6단지. 그래서 그런 입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아요. 이거 진짜 갖고 싶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너무 갖고 싶어요. 뭐 7억 되면은 뭐 8억대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4,500만원 일반 평당가 3,700부터 시작해가지고 라운 평당가 정확히 4,600 나옵니다. 근데 4,600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게 이제 기준 가격이 한 4,500만원 하기 때문에 4,600이 나온 겁니다.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정확히 4,500 8억 3천만원 이것이 일반 평당가 3,600이네 라운 평당가로 계산했을 때 4,500 이 주변 일단은요 대단지 아파트는 4,500만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4,500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8억 3천만원 이게 기준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기준가 8억 3천 맞죠? 그러니까 이 가격에 팔리는 거예요. 얘는 뭐냐 직거래 이 특수관계 이거는 빼야지. 이건 가족 간의 거래니까. 그래서 올해 가격들을 보면 이게 최고점은 거의 10억을 찍고 쭉 내려와서 올해 초창기에는 가장 최저점 7억 초반을 찍다가 약 1억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년 동안 1억 상승한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거는 이제 상승장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1년에 1억씩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세 상승장이 아니면 1억 올라가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올해만 딱 잘라서 봤을 때 상승장이었다. 그것도 엄청난 상승장 기본 그냥 베이스 그냥 간단한 정말 초베이스의 그냥 기본적인 상승장은 대략 한 1년에 한 뭐 기껏해야 5천 이하예요. 5천 이하 한 2, 3천만 원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정상적인 그냥 시장입니다. 근데 한 1억 정도 올랐다 굉장히 큰 변수가 생겼던 한 해로 볼 수가 있죠. 4,500 봐봐요. 가격 분석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가양 6단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물론 이 단지에 대해서는 알지 근데 지금 당장 갑자기 물어본 그 질문에 대해서 가양 6단지를 바로 체크한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분석했을 때 바로 기준가를 8억 3천 찍어버렸죠 제가. 그러니까 진짜로 이 8억 3천까지 딱 잘 산 거야. 얘는 400만원 좀 비싸게 샀네 그지. 그 탑층을 8억 3천 400 샀으니까 제가 말했던 8억 3천 기준가는 로얄층 기준 올수리 기준입니다. 얘는 잘못 샀죠.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500 라운 평당가 4,500은요 굉장히 상급지입니다.
보통 5천만 원 이상부터는 굉장히 최상급지는 보통 6천만 원 이상, 신축 평당가 6천 이상. 그리고 여긴 거의 신축 평당가, 이건 구축 평당가가 4,500이면 신축 평당가가 거의 5천 나올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건 신축이 아닌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5천 안 나오네. 이건 구축이다 보니까. 여기는 일반 좀 상급지야. 어쨌든 4,500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좋은 상급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파리? 예?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얘는 나홀로 아파트인데도 이 가격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왜? 입지가 워낙 좋은. 입지 좋은 나홀로 아파트는 서울 수도권에서 굉장히 높은 가격을 치고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굉장히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좋아요. 가양 6단지 그냥 계속 들고 가세요. 이거 팔고 현금화 시키지 말고, 이거 팔고 내가 더 상급지로 가겠다 그럼 그때 팔든가, 아니면은 여기 가양 6단지가 조금 평수가 작으니까 난 이거 팔고 더 큰 요 주변 이 한강 뷰가 보이는 이 라인 중에서 좀 평수 큰 걸로 옮기고 싶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매도를 하는 거지, 이거 절대 팔지 말고 꾹꾹 가져가세요. 너무나 좋다. 예. 이거 입지는 나름 괜찮아요. 초역세권 그죠? 이쪽에 이제 GTS 킨텍스 이쪽에 GTS가 생기네요. 이쪽 GTS 영향권에 있죠. 근데 굉장히 싸네요. 그죠? 일산이 그만큼 쌀 수밖에 없어요. 왜? 일산 1기 신도시 중에 가장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일산이죠. 왜? 안 올라도 너무 안 올라. 올랐다가 또 내려갔죠. 진짜 여기 살기 진짜 너무나 좋거든 일산. 근데 지독하게 안 올라. 일단 14단지 한번, 여기 평수가 몇 평이에요? 네, 24평. 방 두 개짜리. 아, 아쉽다. 방 두 개면 보통 한 방 세 개인데 구조가 옛날 구조는 이렇게 또 방 두 개로 많이 빼기도 했습니다. 일반 평당가 1993,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플러스 거의 2,900. 1,900. 이거는 조금 싸다. 얼마? 1,900. 원래 3천 나와야 정상인데 한 100만 원 싸죠. 그러면 거의 한 5억, 기준가 5억, 기준가 5억이에요. 나름 잘 샀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그 주변 한번 계속 한번 볼게요. 빠르게. 그럼 평수가 너무 크다. 패스할까요? 평수 너무 크잖아. 이거는 너무 고평가돼 있어요. 3,500 나와. 이거 평수 크신 분들은 살 수도 있는데 이거 사면 안 돼요. 7억대에 사면 안 됩니다. 사지 마세요. 그 얼마에 사야 돼요?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얼마에 사야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예. 근데 여기는 평수가 크면 클수록 일산은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붙나봐. 약간 비싸요.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됐다고 뭐 여기 일산 좀 호재 아닌 호재가 또 이렇게 생겨났는데요. 이거 평수 큰 거 절대 7억대에 사지 마시고 한 6억 5천 이하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6억 5천 이하. 7억 7천 잘못 산 거예요. 이렇게 사면 안 돼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비싸게 사시면 안 됩니다. 얘는 심지어 떨어지지도 않았네. 그러니까 비싼 거죠. 그죠? 아니 딱 보면 딱이라니까 그냥. 비싸고 싸고 뭘 사야 될지 얼마에 사야 될지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거 3천이 안 되나봐. 딱 보기에 여기 3천이 안 돼. 이건 좀 비싸네. 예. 신우단지. 왜? 여기 GTS하고 제일 가까운 얘가 조금 비싼 것 같아. 5억 3천. 얘는 더 비싸게 샀네? 얘는 더 비싸게 샀어요. 3천. 얘는 얼마냐? 얘는 5억에 사야 돼. 5억. 오케이? 기준가 5억. 왜? 라운 평당가 3,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옆에 있는 거 한번 9단지 한번 찍어볼까요? 예. 뭐 다 한 2,900, 3,000. 라운 평당가 주염역 그냥 쐐기 받겠습니다. 이건 좀 싸다. 2,650. 이거 왜 싸지? 싸네. 차라리 싼 거 사세요. 왜 싸냐? 얘네가 약간 GTS 힘빨을 받고 이 반대쪽은 약간 GTS하고 약간 멀잖아. 그죠? 같은 역을 갖고 있어도 GTS 가까운 게 조금 더 비싼 프리미엄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의 한 2,800, 900, 3,000, 뭐 3,100 이거 사지 마세요. 2,800 하는 거. 그러니까 좀 여기는 일산 이쪽 주염역은 GTS 영향권이 있긴 한데 조금 보수적으로 좀 더 싸게 최저가 이렇게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용적률이 굉장히 좋아요. 160%면 굉장히 베리베리 땡큐예요. 그리고 3종이야 심지어. 3종은 몇 퍼센트까지 올릴 수 있어요? 250%. 그러면 여기가 160, 이게 최소 50% 이상이 나오면 사업성이 좋다, 재건축하기 딱 좋다. 그러니까 여기가 잘만 사면 재건축까지, 특별법까지 또 이렇게 노려볼 수가 있겠죠. 이건 그냥 기준가가 딱 3억이에요. 3억 맞죠? 일단 기준가 3억이에요 했더니 실제로 진짜 딱 3억 언저리에 다 계약이 되죠. 기준가를 맞춰버렸으니까 제가. 얘는 잘못 샀죠. 기준가를 알면 어떤 게 보여요?
아파트를 잘 샀는지 안 샀는지, 내가 그리고 임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나온 평당가 가격 분석을 제대로 할 줄만 안다고 하면 가격 분석, 임장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임장 안 가고 저 라운과 함께 지금 각 단지별로 아파트 각자 알려달라고 질문 그 자리에서 하는 거 주협력 가보셨습니까? 안 가봐도 다 정확하게 그 기준가를 알려드리면서 바로 얼마에 사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 가격에 3억 3천에 이거는 잘못 샀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거래량이 조금 이렇게 이제 좀 주춤하는 겨울 이 시기가 왔습니다. 겨울 시기가 왔어요.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거래량 자체가. 그러면 매수자가 약간 좀 우위에 있을 수 있겠죠. 가격 선점할 때 유리하게 협상을 해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거 3억에 나온 거 얼마에 지금 금매 공실 올수를 되어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리고 조정이 가능하다고 심지어 써놨어. 그러면 이거 얼마에 사야 돼? 얼마에 사면 될까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2억 9천? No! 얼마나 다들 주변에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좀 팔고 싶으면 다 금액 조정 가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비싼 건 3억 5천까지도 막 나와. 그죠? 3억 5천에 사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 그러면 한 2억 8천에, 이거 2억 8천에 한번 협상을 한번 진행해가지고요. 올수리라는 기준에 한해서 2억 8천. 그러면 전세는요? 얼마에 맞추면 될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올수리 나와 있네. 2억 8천. 보통 1억 5천, 1억 8천. 아, 1억 5천. 1억 5천인가요? 최근에. 한번 볼게요. 전세 얼마에 맞추는지. 1억 5천. 1억 5천이면 거래가 되겠네요, 그죠? 심지어 거래가 잘 돼요, 전세. 그죠? 없어서 안 돼. 이것도 곧 거래가 되겠네요. 인기 많다. 1억 5천. 그러면 매매가 2억 8천. 갭 얼마? 1억 3천. 오케이, 파리? 그러면 나쁘지 않다. 나중에 GTS 호재 조금 맞물려서 할 수 있다.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한 1억 3천만 원 가지고 또 다른 데도 또 살 수 있으니까.